올라, 아우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컴퓨덱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죠. 지난 CES에서 AMD의 CEO인 리사수가 라이젠 3000 시리즈의 데모 버전을 시연하고 뭔가 좀 찝찝하게 마무리를 했을 때 우리는 기대했던 출시 관련 이야기도 그리고 뭐 궁금했던 나비 관련 이야기도 없었죠. 마치 마트에서 시식코너에서 손님한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올 제품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정말 맛있답니다 라고 해서 맛을 봤어요. 맛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. 그런데 직원이 어떠세요? 좀 맛이 있는 것 같죠? 제품이 나오면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. 제품은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. 마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듯한 뭔가 어이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물론 라디온 7이라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는 있었지만, 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라디온 7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. 하지만 저는 이 7나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쓰레기로 보는 입장이라, 자, 이 무렵에 모두들 예상했었던 게 이 컴퓨덱스였을 겁니다. 사실 올해 컴퓨덱스를 넘겨버리면 AMD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틱하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컴퓨덱스를 통해서 출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와 관련한 소식이 나왔고요. AMD 리사수는 이번 컴퓨덱스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라이젠 3000 및 이 나비 관련하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뭐 사실 우리가 챙겨볼 만한 소식은 딱 저 한 줄입니다. 기조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라는 저 문장 말이죠. 이 소식을 먼저 확인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컴퓨덱스를 통해서 드디어 출시를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. 하지만 이 발표가 소개가 될지 뭐 출시까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CES에서 보여준 데모 버전 시연을 재탕하지는 않을 테고 CES 이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보여주었던 리사수였기 때문에 컴퓨덱스가 출시 발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. 뭐 이와 더불어서 최근 진행된 X470 기반 메인보드의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곧 라이젠 3000 시리즈가 출시가 될 것임을 뭐 기대하게 하고 있죠.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출시 관련해서는 이번 컴퓨덱스를 통한 출시 발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동안 라이젠 3000 시리즈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사리 제조를 끝낼 시간이 다가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기존의 루머를 통해서 접했고 그로 인해 기대하고 있었던 이 구체적인 세부 스펙 및 사양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정확한 예측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겁니다. 뭐 저 역시 라이젠 3000 시리즈의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스러운 게 가격입니다. 네, 이 스펙과 실성능도 문제지만 이 살짝 불안한 게 왠지 AMD스럽지 않은 가격이 나올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좀 살짝 들어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. 자, 나비 GPU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.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비자용 7나노 공정의 그래픽카드가 이 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뭐 라디온 7을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미안해. 그냥 너는 좀 7나노 쓰레기 같아. 라디온 7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. 뭐 여러분들도 알고 구매하신 건 아닐 테니까 뭐 한편으로는 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7나노 공정이 적용되었다고는 하지만 뭐 전혀 7나노스럽지 않았던 라디온 7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지속적으로 나왔던 소식들을 정리해보면 아마 컴퓨덱스에서 소개 혹은 공개될 이 나비는 나비 10 기반 제품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물론 나비 20 기반 제품이 깜짝 공개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 1차적으로 판매가 될 제품들은 나비 10 기반의 뭐 미드레인지급 제품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는 PCI 익스프레스 4.0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래픽카드로는 이 라디온 인스팅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그래픽카드라기보다는 가속기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PCI 익스프레스 4.0 지원의 이 그래픽카드는 없다고 보는 것도 뭐
AMD가 라이젠 3000과 X570으로 PCI-Express 4.0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일반 소비자를 위한 최초의 PCI-Express 4.0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비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공식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에픽 로마가 있습니다. 뭐 샘플링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아마 이번 컴퓨덱스를 통해서 공식 출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. 매년 컴퓨덱스는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이번 컴퓨덱스에서는 아마 AMD의 발표가 가장 핫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텔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뭐 여러 제조사들의 의외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또 내놓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,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